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사활, 백을 잡는 방법, 기본 사활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수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수를 찾으면은 백은 간단히 잡힙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양에서 일단 급소를 치중을 하고 봐야 되겠죠? 예, 누구나 이 치중은 할 것입니다. 자, 백은 있는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요. 아, 이거 살았습니다. 이거 연결해야죠? 아, 살았죠? 여기 집이라? 실패입니다. 놓쳤어요, 백을. 그럼 치중한 다음에, 자, 세 번째 수, 급소. 이런 수를 꼭 알아두십시오. 여기서는 연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여기서 이렇게 집어도 연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백이 이한 점을 끊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. 이거 안 되죠? 이한 점만 연결돼서 살아가면은 백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요런 수는 이렇게 집어버리면 여기 끊는 수, 여기 끊는 수. 이 백이 살 길이 없죠? 그래서 치중하고 이었을 때 여기서 밑으로 연결할 생각하지 말고요. 이쪽에서 이렇게 집어버리면은 연결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. 이한 점이 연결이 되면은 백은 집날 곳이 없죠. 두 집이. 자,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